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26 엔티티 관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엔티티 관계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. 복잡한 관계일수록 순서도를 복잡하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 부분은 정의가 필요하겠죠. 복잡하다고 복잡하게 한다면 좀 의미 없기 때문에 복잡할수록 순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단순한 관계는 순서도가 단순히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업무의 흐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 작성하도록 합니다.